그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광주의 아름다운 건축물. 예향, 의향, 미향. 광주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은 있지만 오늘만큼은 달리 부르고 싶습니다. 건축의 고향. 야, 이 광주에는요 의미도 담고 있고 멋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광주의 특별한 건축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할게요. 볼수록 매력 있고 알수록 퀸 있다. 광주를 닮아 영롱하게 빛나는 도심 속 건축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집, 회사,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은 다 건축물인데요. 도시는 자연과 건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각각의 도시마다 다양한 건축물이 있고 때로는 건축물이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광주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 건축상도 있다고요. 매년 우리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준 상으로 지금까지 총 28회를 거쳐 작품은 160여 개 작품이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이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매년 탄생하는 우수한 건축물들. 광주가 그만큼 건축에 진심이라면 얼마나 멋진 건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건축물은 전일빌딩 245. 1968년에 탄생한 전일빌딩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광주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 전일빌딩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 머리 위를 장식한 미디어 아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완전 멋있어요. 꽤나 길어.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재생과 자연순환, 이 부분이 큰 점수를 받았는데요. 수상작답게 멋진 내부의 공간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일빌딩 245는 80년 5월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공간이고 또 그의 흔적을 간직한 그런 공간이고 광주 여행의 시작점이고 끝점인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전일빌딩은 당시 수많은 언론사가 주재하며 참혹한 현장을 보도한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총탄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3층과 9층, 10층에는 이를 기념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죠.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예, 그걸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갖고 놨는데 많은 분들 여기 오시면 느끼는 바가 완전히 남다를 것 같아요. 5.18 교육공간으로 쓰이는 이곳에는 당시의 상황을 그려낸 여러 자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광주의 대표 건축물이라 할 수 있죠.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여기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경,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고민을 했죠. 광주의 역사를 간직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전일빌딩 245.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일마루, 옥상인데요.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 이곳은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관광 명소랍니다. 와, 눈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는 타지에서 친구가 광주로 놀러 오면 꼭 시작을 바로 이 전일빌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광주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다 보여, 다 보여. 5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광주를 지켜봐 주겠죠? 멀리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공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광주의 자랑스러운 건축물, 바로 또 이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는 또 역사적 의미와 함께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으로 향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디자인 예쁜 건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건축에 담겨 있는데요. 지상에는 부족한 도시의 휴식 공간과 공원으로, 그리고 지하 4층까지는 역시 부족한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5.18 그 광장에서 저희 전당을 바라보실 때에도 전당으로 인해서 무등산이 가려지지 않고, 또 무등산 쪽에서 보더라도 전당으로 인해 5.18 역사의 항쟁지인 전남도청 본관 별관이 가려지지 않도록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매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고요. 중정, 캔틸레버, 필로티 등 다양한 건축 기법을 활용해 독특하면서도 현대적인 건축의 특징을 잘 담아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공간들은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하며 쉬어갈 수 있는데요. 그중 꼭 가봐야 할 장소는 대나무 정원. 특히나 이곳 ACC는 개방감도 느껴지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휴식과 힐링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자연광.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다음 건물을 만나러 이동한 곳은 호남의 명산, 광주의 정기를 품은 무등산. 야, 광주하면 또 무등산이 절로 떠오르는데, 이 무등산 속의 건축물이라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무등산이 품고 있는 아주 멋진,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해 마라? 알려줘 마라. 광주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산. 세 번째 건축물은 바로 이 무등산 중심사 아래에 있는 의제미술관입니다. 무등산을 가장 잘 이해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1등을 수상했는데요. 의제 선생님의 이제 그 전통 문이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의제 선생님에 걸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어요. 근현대기 남종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년. 호남의 문화예술을 꽃피웠고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해 지역 발전을 이끌었죠. 약간 무등산이라고 하는 원만한 산세에 어울리게 들어오는 공간에서부터도 경사로를 두고 내부에도 경사로를 둬서 산과 어울리게 했고요. 안에서 보면 무등산의 사계절이 그대로 산수 병풍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미술관의 건축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무등산이 가진 아름다움은 물론이요. 의제 허백년의 넉넉한 인품까지 건물 곳곳에 고스란히 녹여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보니 작품을 볼 때도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또 이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이 작품들을 이 공간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느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머물며 쉬어가는 것까지 광주를, 그리고 무등산을 쏙 빼닮았네요. 전일빌딩에 ACC, 그리고 의제미술관까지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되는 건축상 건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조금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왜 그곳이 건축상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같이 저랑 찾아보실래요? 마지막 건축물은 봉선이동 행정복지센터. 여러분도 당황하셨죠? 도대체 이곳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광주의 역사도 특별한 인물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왜 건축상을 받은 거지? 아하,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죠. 아니, 건물도 예쁜 거 알겠어요. 이 학생들 또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잘 돼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걸로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대체 왜 건축상을 탔을까?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군. 나이와 상관없이 이용하고 책도 종류별로 많은 것 같고. 그럼 어디 밖에서도 한번 봐볼까? 멀리서 봐야 잘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공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뭔가 여유롭고 편하네. 바로 곁에가 또 푸른 공원이 어우러져가 있고 주위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우거져 있는 이 곳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눈치채셨나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표정 말이에요. 저 이제 깨달았어요. 행정복지센터라는 건 이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시민들을 위하고 편의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상에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건축상 받을만 하네. 사람을 위한 건축물. 시민들의 삶이 편안한 게 건축상의 또 다른 조건이었는데요. 건축상을 수상한 다른 건물들은 광주 건축도시문화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와 건축단체연합회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서 지역 건축인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를 더욱 광주답게, 오래도록 빛나게 해줄 건축물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 저는 오늘부터 이 건축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더 재밌다고. 건축물의 세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야, 이제는 여러분들도 가시는 곳곳, 그 광주 곳곳에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해석하면서 살펴보시는 거 어떨까요? 더더욱 재밌어질걸요? 건축물의 세계 최고야! 화려한 디자인, 튼튼한 설계만큼 중요한 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건축의 의미가 아닐까요?